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물이 오른 칠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사실 지금 기초는 다 끝냈거든요? 근데 기초를 하는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프리메라 크림에다가 오일을 한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잘 섞어주고 한번 깔아줍니다. 옛날에는 오일을 진짜 잘안 썼거든요? 요즘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이것도 잘 사용해요. 네이처 리퍼블릭 허브 블렌딩 에센스. 이것도 약간 오일리한 에센스라서 요거는 주로 저녁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다시 한번 좀 촉촉하게.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베이스는 먼저 요거 쿠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라네즈도 매년마다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잖아요. 패키지가 항상 되게 예쁘게 출시가 돼가지고 작년이랑 재작년 거는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콜라보는 윤추노 디자이너님과 함께 했는데, 이 패키지 겉면에 헤링본 소재가 특징인 제품이에요. 원래 콜라보레이션 패키지가 비비 쿠션으로 항상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메이크업 베이스 쿠션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짠. 이게 보라색이랑 초록색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보라색을 사용해서. 좀 얼굴 안쪽 부분을 위주로 살짝 피부톤 보정을 해줄게요. 쿠션 타입으로 출시돼서 발림성은 당연히 되게 촉촉하고요. 저는 여기 하얀 부분이 그냥 좀 이런 미적인 그런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라네즈에서 엄청 유명한 워터드롭 에센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수분감을 넣어주면서 피부결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메이크업 베이스다 보니까 사용을 했을 때 화장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무너짐을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 제가 사용을 주로 지금 얼굴 안쪽 부분, 양감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더 밝혀주고 시작을 할게요. 다음은 또 다른 쿠션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게 바비브라운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쿠션이에요. 패키지까지 함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사용을 할게요.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입니다. 바비브라운은 색조도 되게 잘 만들지만, 베이스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용해본 베이스들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커버력이 되게 높진 않지만 피부결에 좀 자연스럽게 이뻐 보이게 하는 그런 베이스들이 많아서 무너질 때 뭉치면서 무너지지 않고 좀 깔끔하게 무너져서 더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를 가볍게 깔고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를 필수로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프로피니쉬 절대 팩트를 사용을 할게요. 베이스들이 좀 얇은 베이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팩트를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좀 가볍게 얹어주고, 오늘은 칠리 색감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제가 좋아하는 에뛰드하우스 해변에선 코코넛. 아, 브로우를 안 그렸네요. 브로우는 라네즈 아이브로우 쿠션을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쿠션 타입으로 나온 아이브로우예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사용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용하기 쉬워요. 왜냐면 이 쿠션 부분이 리퀴드랑 파우더 중간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때양 조절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 묻히고, 여기를 팔레트 삼아서 살짝 양 조절을 해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추석 연휴 내내 눈썹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되게 오랜만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색상은 투톤 그레이 색상인데, 이게 컬러가 저한테 좀잘 맞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여기가 안쪽, 이쪽이 한쪽, 그리고 반대편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썹 끝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어플리케이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뛰드하우스 해변에선 코코넛. 이게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음영 컬러라서 요즘 좀 쓱쓱 바르고 다녀요.
제가 원래 드라마를 진짜 잘 안 보거든요. 잘 빠지지도 않고. 근데 요즘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어서 꼭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분이 진짜 매력이 짱인, 현실성이 없는. 추석 연휴라서 너무너무 좋은데 택배가 안 와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걸 살짝 깔아주고 다음, 이거 진짜 예뻐요. 홀리카홀리카 피스매칭 섀도우 글리터 메리고라운드라는 섀도우인데 펄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발색했을 때 훨씬 더 예쁜? 발색력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펄감은 요런 펄감인데 색감은 약간 요런 색감이죠. 이게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여기 눈꺼풀 가까운 부분에 손가락으로 쓱쓱쓱 발색을 해줍니다. 너무 다 묻혔네요. 조금 더 위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제가 회색 렌즈를 낀 것보다 브라운 렌즈를 낀 게 더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 렌즈를 껴봤어요. 제가 추석 연휴에 정말 게을러졌다라고 느낀 게 연휴 동안에 눈썹 정리를 안 했었죠? 그리고 브러쉬를 안 빨아서 오늘 나갔다 와서 빨리 빨아야겠다. 다음에는 이거 맥 섀도우 중에서 코르크 색상. 코르크 색상 살짝 붙여서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 조금 더 깊어 보이도록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한 번 더. 원래 가을 하면은 좀 색조를 이렇게 뿜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절이죠. 섀도우는 다 했고요. 다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투쿨포스쿨 뷰러 좋습니다, 여러분. 바짝바짝 올리기 좋아요. 다음 마스카라를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독자님이 자꾸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언더에는 조금 더 볼륨감을 확 넣어주는 랑콤 그랑디오즈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가 언더에 볼륨 넣기가 좋더라고요. 이 파우더를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번짐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 안 하면은 밖에 안 나가요. 라이너는 그냥 기본 브라운 라이너로. 오늘은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해서 라인을 요쪽까지 빼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세팅은 무난하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딩 중간쯤 해서 섞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피글렛 인형 있잖아요. 얘가 저랑 닮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이소가 디즈니 판권을 아예 샀더라고요. 그래서 블링블링한 정품 마크가 달린 피글렛이랑 곰돌이 푸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제가 봐도 피글렛은 저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제 마스코트 같은 친구들을 저기 데려다 놨어요. 클리니크 치크팝 누드팝이랑 나스 진화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먼저 치크팝을 광대 바깥부분에 베이스로 살짝 깔고 누드팝은 거의 쉐딩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느낌? 베이스로 거의 꼭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 사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돼요. 누드팝 자체로도 좀 색감이 있어서. 아니, 너무 많이 붙였어. 세 번? 이 정도? 됐다. 됐죠? 됐어, 됐어.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조금 진해서 평소보다 블러셔 여기 윗부분만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립은 라네즈 투톤 매트 립바. 기존에 출시됐던 투톤 립바는 좀 촉촉한 투명한 발색이 특징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트한 제형으로 출시가 돼서 이번에 출시된 윤추노 콜라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이번 콜라보 제품은 총 4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만큼 강렬한 컬러와 데일리한 컬러가 좀 알맞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요즘 같은 계절에 바르기 좋은 2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투톤 그라데이션이 쉽게 나온 제품이고 이 제품이 프라이머 기능이 있다고 해요. 발림성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가을에 물이 오른 칠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